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트남에서 이색적인 사막과 해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무이네를 소개하겠습니다. 무이네는 베트남 휴양지 중에서도 가성비가 가장 좋고 다낭과 나트랑에 비해서 한국인 여행객이 적은 곳입니다. 베트남 무이네로 가는 방법과 추천 호텔, 볼거리, 대표 먹거리와 맛집을 소개하겠습니다. 무이네는 한국에서 직항 노선이 없으며 호치민과 나트랑으로 입국후 슬리핑 버스로 가실 수 있답니다. 호치민에서 슬리핑 버스로 약 4시간 30분이 소요되고 나트랑에서도 4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슬리핑 버스는 이런 모습으로 편안한 좌석 형태이며 예약도 한국에서 미리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답니다. 더보기에 예약 사이트는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현지에서 예약하실 경우는 호치민과 나트랑의 여행자 거리에 있는 여행사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투숙하고 있는 호텔에 문의해도 예약해준답니다. 무이네까지 가는 슬리핑 버스의 가격은 편도에 12만 동, 약 6천원입니다. 무이네는 바다를 낀 어촌마을이라서 해산물을 매우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며 베트남 휴양지 중에서 가장 조용하고 느긋하게 쉴 수 있는 곳입니다. 무이네의 첫 번째 추천 호텔은 무이네 베이 리조트입니다. 4성급 호텔로 호텔 가격이 2인 1실 기준으로 1박에 6만원입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규모가 시설 대비 훌륭하며 룸사이즈도 크고 특히 가든이 매우 넓어서 한 바퀴 돌아보는데도 시간이 꽤나 걸린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비싸지 않은 가격인데도 프라이빗 비치가 있어서 조용히 휴양하기에 좋은 리조트입니다. 또한 오후 4시에 해피아워 시간이 있어서 무료 커피와 쿠키도 제공되고 야외 방갈로에서 저렴하게 마사지도 가능합니다. 흔히 대형 리조트에서는 수영장이 일찍 문을 닫는데 이곳은 늦게까지도 수영장이 오픈되어 있답니다. 무이네의 최고의 먹거리는 가격이 저렴한 해산물입니다. 베트남의 다낭과 나트랑도 바닷가라서 해산물을 먹을 수 있지만 무이네보다 2배 이상의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무이네에는 보케거리라고 해산물 식당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답니다. 1kg을 주문해도 식당마다 가격과 양 차이가 나므로 두 곳 정도는 가보시고 즐겁게 흥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케거리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미스터 크랩과 무이네 888입니다. 무이네 베이 리조트에서도 저녁에 시푸드 마켓이 열리는데 보케거리와는 가격 차이가 큽니다. 가리비가 리조트에서는 30만 동, 약 15,000원인데 보케거리에서는 4만 동, 2,000원 정도로 차이가 크답니다. 베트남의 나트랑은 고층 호텔과 번화한 도심이 있는 반면에 무이네는 그와는 대조적인 조용한 어촌마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리조트형 호텔에서 해먹에서 쉬고 아침엔 조깅도 하며 온종일 휴식하는 일정을 넣으시는 게 좋답니다. 무이네 베이 리조트는 조식 뷔페도 다양하며 즉석에서 베트남 전통 요리인 반세오와 분짜, 쌀국수까지 조리해준답니다. 무이네에서 꼭 할 일은 호텔 수영장에서 유유자적하기입니다. 여기 리조트 최고의 즐길거리는 바닷가 앞 방갈로에서 받는 마사지입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받는 마사지 가격이 무려 25만 동, 13,000원입니다. 프라이빗 비치에서 쉬며 고기잡이하러 나가는 배도 구경해보세요. 베트남의 나트랑 영상은 위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현지인들의 삶을 느껴보고 싶다면 제리시장을 한번 구경해보세요. 무이네에서 볼거리는 사막 투어이며 지프 투어라고 부릅니다. 가격은 1인당 10만 동에서 25만 동, 5천원에서 13,000원입니다. 이런 지프 차량으로 투어를 하며 일출을 보는 선라이즈 투어와 일몰을 보는 선셋 투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보통 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지프 차량 한 대에 보통 단독 투어를 하기 때문에 투어 인원이 5명 정도면 1인당 5,000원, 2명에서 3명 정도일 경우에는 1인당 10,000원에서 13,000원 합니다. 선셋 지프 투어의 첫 번째 일정은 이런 요정의 샘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 입장료 15,000동, 약 700원은 별도로 냅니다. 아주 고운 흙을 밟으며 이런 물길을 따라 걷는데 상당히 더우므로 모자는 꼭 준비해 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일정은 피싱 빌리지입니다. 고기잡이하는 전통배를 보실 수 있답니다. 세 번째 일정은 화이트 샌듄입니다. 이곳에서는 ATV를 타실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걸어서 사막 언덕 끝까지 걸어갈 수도 있고 ATV를 타실 경우에는 10만 동, 5만 원의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ATV 가격이 베트남 물가로는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 다음은 레드샌듄에서 일몰 보기입니다.
이곳에서도 약 2,000원에 이런 판을 빌려서 샌드 슬라이딩을 하실 수가 있답니다. 다음으로 무인의 추천 맛집으로는 람뚱 레스토랑입니다. 인기 메뉴인 칠리 갈릭 새우가 3,000원, 사이공 맥주가 600원, 모닝글로리가 1,000원입니다. 이곳에서 카이트 서핑을 즐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답니다. 무인에는 밤에는 놀거리가 별로 없는 곳이며 유일하게 족카페라는 라이브 노래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무인에 오는 모든 한국인은 밤에 이곳에 온다고 할 정도로 한국인 여행객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낮에 족카페에서는 여유롭게 점심 식사를 하면서 카이트 서핑을 하는 사람들을 구경하실 수 있답니다. 무인의 지도를 보면 주로 이 지역에 음식점과 마사지 가게, 지프투어 예약하는 여행사들과 복해거리가 있답니다. 이 근처로 호텔을 잡을 경우에는 위치가 편하답니다. 하지만 주로 규모가 작은 리조트들입니다. 이 근처로 저렴하고 위치가 좋은 곳을 원하시면 추천 호텔로는 선라이즈 호텔이며 조식 포함해서 28불 33,000원입니다. 2성급 호텔이지만 룸도 크고 수영장도 좋은 편이며 해변 바로 앞입니다. 하지만 무인해베이 리조트 같은 프라이빗 비치는 없답니다. 이곳은 무엇보다 위치가 좋아서 람뚱 레스토랑은 도보로 5분, 복해거리까지는 15분이면 도착합니다. 조식은 뷔페는 아니며 주문하는 형태입니다. 지도로 보면 이곳이 선라이즈 호텔이며 복해거리에서 차로 15분 정도에 무인해베이 리조트와 판다누스 리조트가 위치합니다. 규모가 있는 리조트로 무인해베이 리조트 다음으로 판다누스 리조트를 추천합니다. 4성급 호텔로 수영장과 정원이 매우 넓고 프라이빗 비치도 있으며 가격과 모든 면에서 무인해베이 리조트와 비슷합니다. 단 하나 무인해베이 리조트보다 못한 것은 일반 룸인 스탠다드 룸의 경우 테라스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룸은 업그레이드 받은 테라스가 있는 별도의 룸입니다. 여행 일정은 호치민과 나트랑으로 인아웃을 하며 무인해에서 최소 2박 정도 머물면 좋답니다. 구독하셔서 다음 편인 베트남 여행 일정 짜는 방법 보러 오세요.